이동수가 있는데. 이동수야? 이동수. 이동수야? 응. 아, 여기서. 본인이 이동하려고 움직여 다른 데로 옮기려고 마음먹으셨다고. 그 염두에는 두고 있어요. 응? 염두 생각은 하고 있는데 확실히 막 정해놓거나 그러진 그러니까, 않았거든요. 그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본인이 이동수도 있고요. 예. 인간의 구설, 자꾸 구설이 꼬여. 지금 봤을 땐 되는 일이 안 된다는 뜻이야. 혹시 그게 고설이라는 게 새로 만나는 사람들과의 일이에요? 아니면 기존에 알던 사람들? 지금 알던 사람들도. 아, 왜냐하면 제가 제일 생각을 많이 하고 이제 물어보려고 왔던 게 이혼을 했는데 시댁에서 연락이 와요. 저는 애들을 맡겨놓은 입장이라가지고 처음에는 연락을 잘하고 있다가 지금은 어떤 일로 해가지고 이제 거리를 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댁에서 네. 애기들 맡고 있으니까 연락이 오겠지. 근데 내용이 애기들 때문에 연락 오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다시 이혼했는데 제가 들어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사실. 남편도 이혼 언제 없고. 하셨어? 따로 산 지는 5년이고 이제 이혼 서류는 한 3년 전에. 3년? 네. 오래됐네. 3년이면 오래된 거 아니야? 네. 근데 뭐 연락이 와? 돈 때문인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시댁에서 돈을 해줬어요? 아니요. 시댁에서 이제 남편한테 준 조그만한 이제 땅 문서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그분들 부탁으로 뺏었어요. 왜냐하면 신랑이 이제 이혼하고 가지고 있으면 왠지 팔아먹을 것 같다. 걔 네가 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애들을 주든지 네가 필요하면 쓰든지 해라 이랬는데 비싼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연락이 오는 건지 등기는 내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나는 그걸 진짜 누가 달라 그래도 안 주고 내가 나이 먹으면 애들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어른들이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하는데 그것 때문에 거짓말해서라도 자꾸 저한테 연락을 하려는 것 같아요. 전 지금 아예 전화 자체를 안 받거든요. 주고 나니까 아까운 거 네, 같지, 자기들 지금. 이제 곤란할 때는 이제 또 그게 필요한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엄마 내가 조상바람이야. 신랑이 마음을 못 잡고 저렇게 방황하고 되는 것도 조상바람이야. 조상에서 이게 조상바람이니까 그렇게 하고 댕기지? 절대 그러질 않아. 뭐가 쉬운 것처럼 신랑이 그러거든? 근데 본인하고 신랑은 또안 맞아. 안 맞아요. 저 중매로 결혼했거든요. 안 시댁. 맞아.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시댁 어른들이 제가 성격이 너무 이제 잘 유순하고 잘 받쳐주니까 그냥 남편 시다바리로 그냥 이용을 한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신랑이 들어요. 몇 살이었어요? 개띠 한살 많아요, 한 저보다. 살만한 개띠? 예. 그러니까 그렇지. 자식 안 키우는 것보다, 맞아. 자식 키우는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근데 어른들이 젊으실 때는 그래도 남편을 눌려가면서 그냥 내 길을 세워주셨는데 어른들도 나이가 드시고 힘들고 신랑은 머리가 더 그래도 커지고 무늬무늬해도 내 새끼가 최고거든. 그러니까 파는 나무로 뽑더라고요. 꼴통을 지랄하든 속을 썩이든 그래도 미운하구나 내 새끼거든. 정도. 근데 올해부터 지금 엄마가 삼재, 내년에 삼재 들어와요. 네. 삼재 들어오기 때문에 구설, 관제. 지금 내가 눈에 비치는 거는 구설, 관제가 보여요. 이동수도 있고, 언니가. 그러면 시댁에서 반환 신고를 또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네. 저기 때문에. 지금 언니도 지금 중매로 결혼했다 그랬지만은 이게 이제 조상바람이거든. 조상바람으로 내가 봤을 때는 신랑이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 본인하고 돼지떼하고 개떼하고 또 맞지도 않아. 궁합이 맞지도 않지만 나는 애초부터 결혼이 잘못된 거야. 결혼이 잘못된 건데 근데 구설 관제가 들어와요. 구설 관제. 구설 관제 이제 관제라는 건 뭔지 아시죠? 네. 이제 재판 법원 왔다 갔다 되는 거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네네. 몸 조심하시고요. 본인이 올해부터 몸으로 치고 금전위로 치거든. 그러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이제 구설 관제가 꼬이거든. 그러니까 그걸 잘 이용하셔. 내가 봤을 땐 그래. 그리고 이동수가 지금 현재로는 구설 있고 이동이 있거든요. 이동 있는데 이동하실라 뭐 장사를 하시게 뭘 하시게. 장사 이런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남편복이 없다는 건 저도 알고 있으니까 결혼을 할 생각은 없는데 만나는 친구는 있어요. 그 친구가 저보다 좀더 위쪽으로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동한다면 더 위쪽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뭐 정확한 시기라든지 뭐 만약에 그분도 이제 호르몬이랑 사니까 만약에 엄마가 돌아가시면 그래도 가까이 살면서 서로 도와주는 게 낫지 않겠나 요거까지는 생각하고 있어요. 같이 살고 뭐 이런 것까지는 생각은 안 우회적으로 하고. 올라간다면 서울 쪽으로? 네네.
그 사람이 서울 쪽에 있어요? 네. 그리고 시댁은 또 한참 아래에 있거든요. 경북 쪽에 있고. 그래서 저는 친정도 대구인데 그 밑에 쪽으로 가고 싶지가 않아요. 마음이. 그치. 내 고향 같지가 않아요. 어차피 내 자식도. 본인은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본인은 어차피 남자복이 없어요. 남자복이 없기 때문에 결국 본인이 움직여야 돈이 들어오고 남자가 돈을 벌어다 준거 갖고선 돈도 네, 그런 못 팔자는 써. 아닌 것 예, 그런 같아요. 팔자가 좋은 팔자가 아니야. 그래서 다시 만나더라도 돈은 각자 생활하시는 게 좋을 예, 그냥 거예요. 동등하게 친구로 네가 한번 사면 내가 한번 사고 뭐 이런 주의로 그런 만나요. 식으로 가시는 게 좋지. 그리고 기대가 없으면 실망이 없으니까. 맞아, 그거는. 그러니까 뭐 새로 만나도 그냥 돈 관리를 각자 관리를 하시는 게 좋아. 그렇게 본지 2년인데 그러니까 서로 잔소리할 게 없는데 내곳 간에 같이 돌아와 버리면 그때부터 잔소리가 그렇지. 잔소리가 시작되거든. 시작하는 거지. 그럴 것 그리고 같아서. 돈이 또, 그리고 엄마는 누구 돈도 빌려주지 말고 돈도 투자도 하지 말아야 돼. 전 빌려주면 못 받는 못 사람이에요. 받아요. 절대 못 받아. 그리고 빌리는 투자. 사람이 저 성격을 알고 빌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꼭. 예. 그리고 투자도 하지 마셔야 돼. 코인 주식도 하지 말아야 아, 그런 건 절대 안 돼. 해. 이런 주에 잘하시는. 저는 남이 하면 돼도 내가 하면 안 되겠다. 잘하시는 거야. 그냥 근데 월급만 따박따박 받아. 내년부터 삼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안 좋은 일도 겪을 것이고 몸도 아플 것이고 좀 그래요. 그러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아. 내년부터 적으로 하니까. 근데 만약에 이동을 하게 된다면 아직 확신은 없지만 올해가 낫겠어요? 내년에 삼재 들어오나 내년이 낫겠어요? 이동하시려면 올해가 낫죠. 내년에는 안 좋지. 만약에 이동을 안 한다면 삼재 다 끝나고 이동하는 게 차라리 그쵸. 낫고. 이 삼재 끝나려면 내년부터 삼재가 3년이에요. 3년 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4년 동안 움직이셔야 돼. 그럼 혹시 이제 그뭐 집을 사거나 이런 일은 잘 없는데 그래도 임대주택이나 문서 같은 게 있을랑가요? 그렇죠. 그런 것도 문서가 들어오죠. 그럼 문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동할 수 있는 그게 빨라지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이동수가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동수가 있어요. 이동수가 있으니 그냥 조심해서 잘 이동을 생각을 해서 이동을 하세요. 근데 이동을 잘못하면 돈 깨지고 잘못하면 구설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그리고 이동하시려면 올해 이동하시는 거고 내년에는 좀안 좋아. 내년 삼재잖아. 돌은 삼재기다. 그리고 내년에 정월달에는 꼭 삼재를 푸세요. 삼재는 1년에 한 번씩 정월달에 풀으셔야 돼. 그래야지 엄마가 몸도 안 아프고 몸이 안 아파야 돈도 벌고 생활을 하잖아. 그죠? 몸 아프면 돈도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꼭 정월달 되면 반복을 하셔야 돼. 그러는 게 좋아. 비방 같은 거. 비방 같은 거 하시든지 삼재는 비방이 필요 없어요. 삼재를 그냥 푸셔야 돼. 부적으로 갖고 다니시든지. 근데 언니는 남자복이 없기 때문에 남자치 절대 정을 주면 안 돼. 절대 정을 주면 안 되니까 그걸 각들이 하시게 적으로 하셔. 삼재 때는 일을 못하고 내가 몸이 아파버려. 몸이 아파버리면 돈도 줄줄줄 나가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영점해서 생각하셔. 이제 삼재 때도 이동하는 것도 좋은 삼재가 있고 이동하는 것도 나쁜 이동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 계속 안 좋은 일이 지금 내가 봤을 때 언니 어차피 이동을 하시긴 하시네. 좋은 쪽으로는 이사, 이제 집 구해서 나가는 이사가 있을 거고, 안 좋은 쪽으로는 시댁에서 만약에 제 사는 곳을 알면 저는 그냥 도망갈 준비가 항상 돼 있어요. 싫어요, 알게 되는 게.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하겠어? 사람 일을 모르니까 하긴. 아니, 근데 음성에다가 그냥 친정에다가 막 전화해버릴 거다 찾아갈 거다. 난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협박을 하는 거지, 쉽게 예. 얘기하면. 근데 내가 때려줘. 봤을 때는 협박, 이제 언니가 왔다 갔다 왕래를 할줄 알았더니 왕래를 안 하고 딱 끊어버리니까 시댁에서는 불안한 거야. 이렇게 지어줄 줄 알았던 거예요. 원래 지어 살았거든요, 제가. 애들도 그냥 시댁에서 다 키우고, 그러니까 언니 혼자 몸뚱이 딱 떠나버리고, 왔다 갔다 할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냥 문서 주니까 갖고 그냥 떠나버리니까 불안한 거야. 쉽게 얘기면. 그러니까 옆에 그거를 두고 계속 막
부려먹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네. 근데 시댁 식구들도 생각이 있어서 그걸 해준 건데 이제 생각대로 그게 안 되니까 또 저기를 하는 거지. 근데 그게 간단하게 그냥 문서 줘서 너 해라 이래 될 것 같은 그냥 주고 끝내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만나서 이제 서로 같이 해야 되고 그 과정이 싫은 거지. 차라리 내가 돈을 나중에 벌면 그 집에 대한 상응되는 이제 돈을 그냥 줘버릴까는 생각도 하고. 언니 나름대로 지겨우니까 그렇게 됐겠지. 네. 어? 그 사람의 이제 고통받은 게 있으니까 지겨우니까. 네, 맞아요. 정신적 고통보다는 돈이 낫거든요. 차라리 돈 줘버리는 게 낫거든. 사람 관계를 계속 그런 식으로 끊어왔어요. 그냥 안 받아도 되니까 그냥 연락하지 마. 그게 제일 깔끔하더라. 그렇지. 힘드니까. 에이구, 잘 저기를 하셔. 내가 봤을 때는 언니가 잘 판단을 잘해서 잘 나가셔야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네. 언니가 조금 그것 때문에 시달릴 것 같아. 시댁. 시댁 때문에 좀 시달릴 것 같아. 근데 뭐 어차피 뭐 문서를 받은 거라 뭐 각오해야지 뭐. 근데 시부모가 그걸 해주고 아마 후회는 많이 할 거야. 그렇죠. 신랑한테서 자기들이 못 뺏으니까 저한테 받아놓으라고 한 건데 이게 좀 아쉬울 때가 있겠죠. 살면서 그렇지. 근데 언니가 연락을 안 받아버리고 이제 딱 단절하게 끊어버리니까 불안한 거야. 시댁에서는 또 그 믿음은 있거든요. 얘는 이거를 팔아치울 애는 아니라는 믿음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비상금이죠. 제가 이 다음에 갖고 있다가 자식이겠지. 주면 되지 뭘. 어차피 뭐 자식 먹어 주로 그 저거 한 거잖아. 그래도 말씀이 이제 자식 버리고 와서 벌 받은 건 아니라는 내용이라서 좀 마음이 편해. 그게 좀 마음이 비시거든요. 저한테는. 뭐 언니가 버리고 싶어서 버린 게 아니잖아. 어? 그쪽에서 그렇게 만든 거잖아. 맞아요. 근데 뭘 그래. 뭐 여자가 뭔 죄셨어? 그래서 그쪽에서 가기 싫은 것 같아. 온 동네 다니면서 갖다 버린 년이라고 이제 대놓고 제가 있어도 말을 하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마트 같은 데 가서. 쟤 이번에 집 나간 년이잖아. 뭐 애들 버리고 가는 년이잖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네. 그렇게 나가게 만들어 놓고서 또 지발로 바람나서 나갔다고 애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진짜 머리가 나죠. 그렇지. 무서워요 그게. 그러니까 언니 입장에서는 진짜 거기하고 쳐다보지도 않겠다. 싫다가 아니라 무서워요. 그 정도. 그냥 연락도 끊고 그냥 편하게 살아. 그래야 될 것 같아. 편하게 살아도 누가 욕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살아. 몸만 잘 챙기셔. 예. 몸만 잘 챙기시고 올 내려 좀 올부터 시작이에요 삼재가. 그러니까 이제 삼재가 이제 내년부터 들어오는 삼재, 머무는 삼재, 나가는 삼재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은 일 겪을 수도 있고 본인이 아플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몸만 잘 챙기시고 적응을 하셔. 잘 극복하게 넘어가셔.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뒷분들 기다리시면 이제 나가볼게요. 네, 들어가세요.